여기는 방이 좀 넓은 편입니다. 요 방은 지하철역에서 200에서 300m 거리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그 영상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나는 역에서 이제 2분 거리에 산다. 무조건 역에서 가까운 게 우선이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100에 한 4명? 100에 한 5분 정도? 그 정도 분들은 정말 초록색끝만 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 5분 이상 또 걸리면 안 된다. 이런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죠. 사람마다 원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역에서 가까울수록 가격은 많이 올라가죠. 가격은 많이 비싸지는데 그중에서 그나마 괜찮은 방입니다. 원래 여기는 지금 천에 55만 원. 천에 55? 얼마였지? 여기는 원래 천에 55만 원이었는데 천에 55만 원이었는데 현재 천에 50까지 가능합니다. 천에 50까지. 인터넷에는 지금 천에 55만 원으로 올라와 있어요. 일단 4m 65에 4m 49, 거의 4m 50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 부분을 또 빼야겠죠? 이 부분을 빼면 6평이 조금 안될것 같아요. 6평 정도? 분리된 공간이, 그래도 분리된 공간이 좀 있는 편입니다. 신발장이 여기 있고, 옵션 타 여기 있고, 방이 이렇게가 넓어요. 보시면 여기 지금 옷장이 빠져 있어요. 옷장만 넣어달라면 넣어주신다면요. 책상 있고, 보통 이제 옷장이 들어가면 요만큼인데, 옷장에 두 개가 들어가도 옷장에 두 개가 들어가도 공간이 좀 남을 만한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또 가끔 인터넷에는 천에 55만 원인데 왜 너는 천에 50으로 광고를 하냐? 허위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허위 매물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허위 매물을 한다는 건 아니고 그게 허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제품을 누군가한테 팔때 어떤 사람한테는 10만원에 팔려고 인터넷에 올렸는데, 친한 친구가, 야, 나한테 95,000원에 팔아라 하면은 95,000원에 팔 수도 있잖아요? 왜? 친분성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방도, 똑같은 방도, 모든 방을 천에 50으로 내놓을 수도 있지만, 친한 부동산에는 조금 더 깎아서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다른 부동산도 볼수 있는 사이트에는 천에 55로 올라가 있고요. 지금 저는 천에 50까지도 해주신다 합니다. 대신에 관리비는 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천에 55만 원일 때는 관리비 6만 원인데 제가 월세 5만 원 깎아달라 하니까 그럼 관리비 만 원만 더 받아달라 해서 관리비는 7만 원에 전기 가스 별도입니다. 보증금은 500도 가능하고 그래서 역에서 2, 3분 거리이기 때문에 2, 3분 거리에 천에 50에 이 정도면 괜찮아요. 보통 2, 3분 거리면 10분 거리 집보다 월 5만 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비싸서 여기도 한 5만 원 깎아놨기 때문에 이 집은 꼭 위치를 생각해서 봐야 될것 같아요. 역에서 먼집 천에 50하고 이 집하고 역에서 가까운 천에 50하고 비슷해요. 역에서 먼 집도 천에 50이면 이 정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2, 3분 거리라는 거. 그거를 감안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을 꺼도 책 불을 다 꺼볼게요. 불을 꺼도 채광이 나쁘진 않습니다. 채광 잠깐만 여기가 남향인가? 남향이네요. 창 방향은 남향입니다. 그래서 불을 꺼도 어둡진 않고 여기는 아무래도 창이 없으니까 여기는 조금 여기 창 있는 부분보다는 어둡네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2, 3분 거리를 원한다 하면, 제가 유튜브에 올린 집들은, 현재까지는 보통 걸어서 10분 거리 집들이니까, 그것보다는 더 비쌀 거를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겠죠? 아무래도. 일단, 여기는 천에 50이나 천에 55만 원, 현재 가능합니다.